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괜찮은 청소 성능은 물론 괜찮은 가격에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는 청소기 퍼퓨 T12 홈입니다. 가격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다이슨 청소기에 비하면 2분의 1인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과연 이 제품의 성능은 어떨지 오랜 기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퍼퓨란 브랜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소기만 무려 22년이란 기간을 만들어 온 청소기 전문 업체입니다. 글로벌 특허만 무려 8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86개국에 판매가 되는 청소기인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인데요. 청소기 하나만큼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품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소기의 첫 번째 특징은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은은한 레이크 블루 색상이라 대부분의 공간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마감도 생각보다 고급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흡입 모드와 전원은 제품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방아쇠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청소기 자체의 무게가 엄청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헤드에 있는 바퀴 덕분인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슨보다 오히려 손목에 무리가 덜 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땐 오히려 더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청소기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준수한 성능입니다. 전반적인 성능은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가장 크게 느껴진 부분은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이 제품은 고성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타 제품들보다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10만원대, 20만원대 청소기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배터리에 있는데요. 3개월 정도 사용하면 보통 배터리의 성능이 절반이 되고 1년 정도 사용하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제품에는 고성능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배터리의 성능도 정말 좋았습니다. 사용시간은 에코모드 기준 약 40분간의 사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 에코모드가 일반적인 에코모드와는 다르게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은 완전히 깔끔하게 청소가 될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사용할 때는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은 흡입력인데요. 흡입력 자체는 다이슨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먼지와 머리카락 정도는 아주 잘 빨아들였고 고양이 모래나 침대와 카펫 먼지도 청소가 아주 잘 됐습니다. 흡입력이 강해서인지 청소 후 떨어지는 먼지도 적었는데요.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다이슨과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흡입 관련해서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이 청소기에 있었는데요. 바로 오토 모드입니다. 적외선 스마트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먼지가 많으면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여주는데요. 바닥을 청소하다 카펫을 청소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을 청소할 때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따로 흡입력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특성상 풀파워로만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터리가 모자랄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 덕분인지 이 청소기를 사용할 땐 배터리의 부족함을 크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편의성입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졌던 편리함은 바로 이 먼지통에 있는데요. 자석 탈착식으로 먼지통을 분리할 수 있어서 먼지통을 쉽게 비울 수 있었습니다. 다이슨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이 먼지통을 비울 때 남은 먼지를 따로 털어야 깨끗하게 비워진다는 점이었는데요. 퍼퓨는 먼지통이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손에 먼지를 묻히지 않고도 깔끔하게 먼지통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물론 먼지통도 이렇게 물 세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는데요. 물티슈로 닦는 정도의 청소만 가능해서 약간은 찝찝했던 다이슨과 달리 아주 시원하게 물 세척이 가능해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헤드 부분에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침대나 쇼파 및 같이 어두운 곳을 청소할 때 유용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헤드들도 용도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구성되어 편의성 면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인1 브러쉬의 경우 책상이나 키보드 등을 청소하기에 좋았고 틈새 브러쉬는 창틀이나 소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데 유용했는데요. 러그나 카펫을 청소할 땐 카본 브러쉬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능은 바로 물걸레 키트입니다. 이렇게 헤드 쪽에 물걸레 키트를 장착하여 진공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물만 채워주면 걸레에 계속 물이 공급되어 청소기가 지나간 자리를 물걸레로 한 번 더 닦을 수 있었습니다. 뽀득뽀득하게 닦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힘을 줘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 기능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닦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오염도 물걸레로 제거가 가능하고 먼지를 한 번 더 훔치는 느낌이라 더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다이슨 청소기와 달리 걸레질과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청소 시간을 반절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격 대비 좋은 기능과 성능을 가진 제품이지만 단점도 존재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전원 방식이 조금은 어색하다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기존의 방아쇠 방식이 너무 적응되어서 한 손으로 껐다가 켤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어색했는데요. 하지만 다이슨처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를 하면 할수록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물걸레 키트입니다. 물걸레 키트를 결합하면 청소기의 움직임이 약간은 부자연스럽고 조금은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걸레 키트 장착 시 하단에 있는 롤러가 잘 돌지 않고 물의 무게까지 느껴져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걸레를 적시는 방식이라 바닥에 닿게 보관하면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관리를 잘못하면 자칫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다만 탈착이 쉽기 때문에 청소가 끝나면 분리를 해두거나 거치대를 바닥과 거리를 두고 설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소기가 어때? 라고 물어보신다면 좋은 가격에 디자인까지도 좋은 제품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진공청소의 성능도 좋았고 물걸레 키트와 고성능 배터리 탑재 등 비슷한 가격대의 청소기들 중에서는 1등으로 꼽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진공청소의 성능만을 놓고 본다면 다이슨 가격의 2분의 1인데도 다이슨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취생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며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시 완전히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 이런 고장이나 AS에 대한 문제도 걱정이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 청소기를 찾고 계신 분들에겐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